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15과 요즘 무엇을 배워요?를 공부합니다. 15과에서는 AV으로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해요. 그리고 N,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를 공부해요. 팅팅 씨하고 상우 씨가 이야기를 해요. AV으로 가다, 그리고 사람한테서를 잘 들으세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네, 한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가요? 네, 태권도장에 가요. 태권도장에 왜 가요? 운동을 해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말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AV으로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해요. 어디에 가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요. 은행에 가요. 왜요? 은행에서 무엇을 해요? 돈을 찾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요. 그리고 통장을 줘요. 돈을 받아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요. 한국에 왜 왔어요?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왜? 왜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말해요. AV으로 가다 오다 다니다. 여러분, 가다, 오다, 다니다를 알아요. AV으로는 여러분이 가요, 와요, 다녀요, 왜, 왜요? 를 말해요. AV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AV으로, 말해요.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예요. 식당에 가요. 여러분, 식당에 왜 가요? 맞아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러 말해요. AV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AV로 가다 오다 다니다 말해요. 학교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다녀요. 학교에 다녀요. 왜요? 네,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교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다녀요. 말해요. 공부하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러 다녀요. 말해요. AV 받침이 드 디귿이에요. 그러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리고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말해요. 콘서트에 가요. 콘서트에 왜 가요?
맞아요. 노래를 듣다. 노래를 듣다. 노래를 들으러 가요. 듣다, 드. 디귿 받침이 있어요. 디귿 받침이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AV 받침이 리을이에요. AV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러면 러. 러, 가다, 오다, 다니다 말해요. 리을, 리을, 사랑해요. 그래서 르, 러, 가다, 오다, 다니다 예요. 으러가 아니에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왜요? 공부를 해요? 아니요. 놀다. 같이 놀아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르, 리을 받침이 있어요. 놀러 왔어요. 말해요. AV,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AV,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요. AV, 가다, 오다, 안 돼요. 고향에 가러, 공항에 가요. 여러분이 공항에 가요. 왜요? 저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러, 공항에 가요? 여러분, 안 돼요. AV, 가다, 오다, 안 돼요. 그래서 고향에 가러? 아니요. 안 됩니다. 친구 집에 오러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왜 갔어요? 친구 집에 오러. 여러분, 오다. 아, 안 돼요. 오러. 안 돼요. 그래서 AV 으러. AV가 가다, 오다. 가다, 오다는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식당 밥을 먹다. 식당에 가요. 식당에 왜 가요? 맞아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말해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러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모두 괜찮아요. 극장. 극장은 영화관이에요. 극장, 영화를 보다. 극장, 영화관에 왜 가요? 네,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요. 모두 괜찮아요. 영화를 보다, 보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러 가요 말해요. 도서관 책을 읽다.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왜 가요? 잠을 자러 가요? 아니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요.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요. 말해요. 빵집 케이크를 사다. 빵집에 가요. 빵집에 왜 가요? 네, 빵집에 케이크를 사러 가요. 동대문 쇼핑을 하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대문에 갔어요? 동대문에 왜 갔어요? 네,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러 갔어요.
동대문에 쇼핑을 하러 가요. 우체국 소포를 보내다. 여러분, 소포를 알아요? 소포는 편지?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요. 박스, 상자에 선물을 넣어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보내요. 그것이 소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옷하고 과자하고 음식을 박스,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보내요. 그것이 소포예요. 우체국에 왜 가요? 네, 우체국에 소포를 보내러 가요 말해요. 은행 돈을 찾다. 우리 공부했어요. 은행에 왜 가요? 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도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요? ATM 기계에 가요. 놀이공원 놀다. 여러분 놀다 르 리을이 있어요. 그러면 놀이공원에 가요. 여러분 놀이공원을 알아요? 네,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에 왜 가요? 놀으러? 아니요. 놀이공원에 놀러. 르, 리을이 있어요. 그럼 러, 놀러 가요 말해요. 친구 한국 이야기를 듣다. 여러분, 친구? 은행 놀이공원은 장소예요. 하지만 친구는 장소가 아니에요. 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가요? 네, 에 가요가 아니에요. 한테. 친구 한테 말해요. 그럼 친구한테 왜 가요? 드들어? 잘했어요. 친구한테 한국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디귿. 디귿 받침이 있어요. 디귿이 리을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국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왜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맞아요. 책을 사요. 한국어 책을 사러 가요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 왜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사요? 네, 물. 물이에요. 물을 사러 가요. 공원이에요. 공원에 뭐 하러? 무엇이에요? 공원에 뭐 하러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맞아요.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러 가요.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왜 가요? 네. 손을 씻다. 손을 씻으러 가요. 운동장에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여기는 운동장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네,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러 왔어요 말해요. 이 여자가 요리학원에 다녀요. 요리학원에 왜 다녀요? 네,
요리를 배우다. 요리를 배우러 다녀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네, PC방. PC방이에요. PC방에 왜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네, 게임을 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러 왔어요. 미용실에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머리가 어때요? 네,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가요. 어디? 네, 커피숍. 커피숍에 가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답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커피숍에 가요. 왜?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커피숍에 왜 가요? 여러분, 왜 가요? 친구를 만나요. 커피숍에 친구를 만나러 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가요? 네, 기숙사. 기숙사에 가요. 여러분이 질문해요. 잘했어요. 기숙사에 왜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숙사에서 무엇을 해요? 밥을 먹어요. 기숙사에 왜 가요? 기숙사에 밥을 먹으러 가요. 좋아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가요? 네, 편의점.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에 왜 가요?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요? 우유. 우유를 사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좋아요.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가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가요? 네, 명동. 명동에 가요. 그럼 질문해요. 명동에 무엇을 하러 가요? 명동에 왜 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명동에 무엇을 하러 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명동에 무엇을 하러 가요? 옷을 사요. 네, 명동에 옷을 사러 가요. 이 사람이 공원에 가요. 여러분이 질문해요. 공원에 무엇을 하러 왔어요? 아, 여러분, 가요 아니요. 오다 연습해요. 공원에 무엇을 하러 왔어요? 공원에 왜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네, 자전거를 타다. 그럼 잘했어요. 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왔어요.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AV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 왜 다녀요? 맞아요. 공부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앤 사람,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를 공부해요. 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네, 이것은 선물, 선물이에요. 이 사람은 준이치, 준이치 씨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영, 지영 씨예요. 준이치 씨가 지영 씨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준이치 씨가 줘요. 주다. 줘요. 무엇을 줘요? 네, 선물. 선물을 줘요. 준이치 씨가 선물을 줘요. 누구? 누구한테 줘요? 맞아요. 준이치가 지영한테. 준이치가 줘요. 지영. 준이치가 지영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그럼 여러분, 지영. 지영은 선물을 줘요? 아니요. 선물을 받아요. 지영이 선물을 받아요. 누가 줬어요? 맞아요. 준이치가 줬어요. 지영이 준이치한테서 준이치한테서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준이치가 줘요. 준이치가 지영한테 선물을 줘요. 지영은 받아요. 누구한테서? 네, 준이치한테서 선물을 받아요 말해요. 여러분, 한테는 에게, 에게하고 같아요. 그리고 한테서는, 오, 좋아요. 에게서 하고 같아요. 보통 말을 해요. 그때 한테서를 말해요. 그리고 보통 써요. 그때 에게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하고 사람에게서는 같아요. 자, 여러분, 학생이 줘요. 누구한테 줘요? 선생님한테 줘요. 무엇? 숙제. 여러분이 집에서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줘요. 학생이 누구한테?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 숙제를 줘요. 그럼 누가 숙제를 받아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누구한테서? 네, 학생한테서 숙제를 받아요 말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한테, 사람에게는 같아요. 사람한테 애늘을 주다 말해요. 그리고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 같아요.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 애을을 받아요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내다, 쓰다, 가르치다가 있어요. 이것도 한테, 한테서를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요. 여러분이 언니, 언니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누가 이메일을 받아요? 맞아요. 언니, 언니가 누구한테서? 네, 나한테서, 여러분한테서 이메일을 받아요 말해요. 주다, 받다 말해요. 그리고 보내다, 받다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지를 써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그럼 누가 편지를 받아요? 네, 엄마. 엄마가 누구한테서? 나. 저한테서, 나한테서 무엇을? 네, 편지를 받아요. 말해요. 그래서 쓰다. 쓰다도 받다. 쓰다, 받다, 반대 말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한테 한국어를 줘요? 보내요? 써요? 아니요. 가르치다. 가르쳐요. 그럼 누가 한국어를 배워요? 맞아요. 여러분 학생. 학생이 누구한테서?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선생님에게서 한국어를 받아요? 아니요. 배워요. 배우다 말해요. 주다, 보내다, 쓰다는 모두 받다를 말해요. 하지만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배우다, 배우다를 말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N한테서, N에게서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누가 돈을 줬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줬어요. 누구한테? 네, 저.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돈을 받았어요. 누가? 네, 제가. 저는 돈을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네, 저는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줬어요. 한테 줬어요. 말해요. 그리고 받았어요. 한테서 받았어요. 말해요. 어머니가 줬어요. 하지만 내가 받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저, 주다, 받다. 사람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르갈 씨가 지영 씨에게. 여러분, 에게하고 무엇이 같아요? 맞아요. 한테. 한테하고 에게가 같아요. 자르갈 씨가 지영 씨에게, 지영 씨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누가 선물을 받았어요? 네, 지영 씨가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좋아요. 지영 씨가 자르갈 씨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에게 한테하고 같아요. 그리고 에게서 한테서 하고 같아요. 고향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아니에요. 고향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럼 저는? 맞아요. 받았어요. 말해요. 제가 고향 친구에게서, 고향 친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말해요. 형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누가 편지를 썼어요? 네, 형이 편지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편지를 배웠어요? 아니요,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누구한테서? 네, 제가 형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한테 썼어요. 그리고 한테서 받았어요. 말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소포, 우리 소포를 공부했어요. 소포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나, 저한테 보냈어요. 그럼 저는? 네,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네, 저는 어머니한테서 소포를 받았어요. 말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 학생 한 명이 아니에요. 학생이 많아요.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은? 맞아요. 한국어를 배워요. 누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했어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동생하고 형이 있어요. 그리고 선물이 있어요. 동생이 줘요. 누구한테 줘요? 네, 동생이 형한테 줘요. 무엇을 줘요? 맞아요. 선물을 줘요. 동생이 형한테 선물을 줘요. 그럼 여러분, 누가 선물을 받아요? 네, 형. 형이 선물을 받아요. 누구한테서? 좋아요. 형이 동생한테서 선물을 받아요. 형, 동생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을 하나, 둘, 두 개 만들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꽃을 줘요. 누구한테 꽃을 줘요? 네,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줘요. 그럼 여자는? 네, 여자가 남자한테서 꽃을 받아요. 여자, 남자,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동생이 오빠한테,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를 주다. 아, 편지를 쓰다. 동생이 오빠한테 편지를 써요. 그럼 여러분, 오빠는? 네, 오빠가 동생한테서 편지를 받아요. 동생이 오빠한테 편지를 써요. 오빠가 동생한테서 편지를 받아요. 말해요. 자, 에릭, 치엔. 에릭 씨하고 치엔 씨가 있어요. 여러분, 수영이에요. 그럼 쓰다, 보내다, 주다? 아니요. 가르치다. 그럼 누가 수영을 가르쳐요? 네, 에릭이 치엔한테 수영을 가르쳐요. 그럼 치엔은? 좋아요. 치엔이 에릭한테서 수영을 배워요. 말해요. 언니, 동생.
이메일이에요, 여러분. 이메일을 가르치다? 아니요, 선생님. 이메일을 보내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메일을 보내요? 네, 언니가 동생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동생은 이메일을? 네, 동생이 언니한테서 이메일을 받아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니치 씨예요. 친구 집, 영어를 배우다, 미국 친구. 주니치 씨가 친구 집에 가요. 왜요? 영어를 배워요. 누구한테서 영어를 배워요? 미국 친구.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주니치 씨가 어디에 가요? 네, 친구 집에 가요. 친구 집에 무엇을 하러 가요? 왜 가요? 맞아요. 친구 집에 영어를 배우러 가요. 누구한테서 영어를 배워요? 잘했어요. 미국 친구한테서 영어를 배워요. 자, 이번에는 세실 씨예요. 세실 씨는 춤 동아리 방에 가요. 왜 가요? 학교 후배. 여러분 후배를 알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3학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4학년은 선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아래, 2학년, 1학년은 후배예요. 그럼 여러분 후배예요. 춤을 가르쳐요, 배워요? 잘 생각해요. 세실 씨가 어디에 가요? 여러분, 어디에 가요? 네, 춤 동아리 방에 가요. 여러분, 동아리는 알아요? 맞아요. 동아리는 춤을 좋아해요. 학교에서 춤을 좋아해요. 친구들, 선배, 후배가 모두 만나요. 그리고 학교에 방이 있어요. 동아리 방이에요. 거기에서 춤을 연습해요. 같이 이야기를 해요. 춤 동아리 방에 왜 가요? 여러분, 세실 씨가 춤 동아리 방에 왜 가요? 네, 춤 동아리 방에 춤을 가르치러 가요. 누구한테 춤을 가르쳐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아니요. 가르치다. 누구한테예요. 누구한테 춤을 가르쳐요? 네, 학교 후배한테 춤을 가르쳐요. 이번에는 팅팅 씨예요. 팅팅 씨가 어디에 가요? 팅팅 씨가 거기에 왜 가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팅팅 씨가 어디에 가요? 네, 요리 학원에 가요. 요리 학원에 무엇을 하러 가요? 왜 가요? 맞아요. 요리를 배우다. 요리 학원에 요리를 배우러 가요. 누구한테서 요리를 배워요? 잘했어요. 요리 학원 선생님한테서 요리를 배워요. 자, 이번에는 자르갈 씨예요. 자르갈 씨가 어디에 가요? 왜 가요? 누구?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자르갈 씨가 어디에 가요?
네, 사무실에 가요. 사무실에 무엇을 하러 가요? 왜 가요? 사무실에 숙제를 받으러 가요. 학교 사무실은 선생님이 있어요 장소예요. 그래서 자르갈 씨가 사무실에 숙제를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서 숙제를 받아요?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숙제를 받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상우 씨예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가요? 왜 가요? 그리고 누구?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가요? 네, 선물 가게에 가요. 선물 가게에 왜 가요? 무엇을 하러 가요? 네, 선물 가게에 선물을 사러 가요.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여러분, 상우 씨가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맞아요. 동생한테 선물을 줘요. 여러분 모두 잘 대답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를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맞아요.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3강에서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팅팅 씨하고 상우 씨가 이야기를 해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가요? 왜 가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15과 요즘 무엇을 배워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상우 씨가 어디에 가요? 네, 태권도장에 가요. 왜요? 맞아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상우 씨가 태권도를 얼마나 배웠어요? 한 달? 두 달? 아니요. 한 세 달쯤 배웠어요. 여러분, 세 달 알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쯤 알아요. 세 달하고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한 세 달? 아니요. 한은 여러분 생각해요.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말해요. 세 달쯤 배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말해요, 생각해요.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말해요. 누구한테서 태권도를 배워요? 네, 동아리 선배한테서 태권도를 배워요. 선생님이 선배를 말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학년이 높아요. 여러분이 3학년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선배는 4학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배 반대는 무엇이에요? 뭐예요?
내 후배. 후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들을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읽어요. 시작해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운동하러 태권도장에 가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요즘 태권도를 배워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여러분 모두 잘 따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여기 무엇입니까? 단어를 바꿔요.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다. 여러분은 수영장에 왜 가요? 구경하러 가요? 아니요. 수영하러.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요. 그리고 수영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수영 선생님한테서 무엇을 해요? 맞아요. 수영을 배워요. 자, 그럼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먼저 선생님이 팅팅이에요. 여러분이 상우예요. 시작해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요. 요즘 수영을 배워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수영 선생님한테서 배워요. 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자, 이번에는 피아노를 배우러 가다. 그리고 학교 선배예요. 이번엔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상우예요. 시작해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피아노를 배우러 가요. 요즘 피아노를 배워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학교 선배한테서 배워요. 좋아요. 이번에는 한국 요리를 배우러 가다. 그리고 한국 친구예요.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상우예요. 상우 씨, 어디에 가요? 한국 요리를 배우러 가요. 요즘 한국 요리를 배워요? 네, 한 세 달쯤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한국 친구한테서 배워요. 좋아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보통 무엇을 해요? 산책을 해요? 그럼 저녁에 보통 무엇을 해요? 우와, 한국어 공부를 해요? 좋아요. 주말에는 보통 무엇을 해요? 쇼핑을 해요?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이 여자는 무엇을 해요? 네,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을 해요. 이 남자는 무엇을 해요? 맞아요. 책을 읽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네, 춤을 춰요. 와, 이 남자는 무엇을 해요?
맞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해요. 멋있어요. 우리 친구 팅팅 씨가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무엇을 해요? 저녁에 무엇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무엇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공원에서 한 시간쯤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녁에는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보통 두 시간쯤 연습해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요즘 한국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 팅팅 씨의 말을 잘 들었어요? 팅팅 씨가 아침, 저녁, 주말에 무엇을 해요? 말했어요. 팅팅 씨가 아침에 무엇을 해요? 네,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얼마나 걸어요? 맞아요. 한 시간쯤 걸어요. 팅팅 씨가 저녁에 무엇을 해요? 네,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누구한테서 춤을 배워요? 네, 동아리 선배한테서 춤을 배워요. 팅팅 씨가 주말에 무엇을 해요? 좋아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여기 저기 이 장소 저 장소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써요. 여러분 펜이 있어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우리 시작해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바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공원에서 한 시간쯤 걸어요. 공원에서 한 시간쯤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녁에는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저녁에는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보통 두 시간쯤 연습해요. 보통 두 시간쯤 연습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하지만 힘들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보통 주말에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요즘 한국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요즘 한국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 모두 잘 썼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봐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알아요? 지금하고 가까워요 시간이에요. 1년 전 요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전 요즘이에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네, 바쁘지 않아요. 안 바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팅팅 씨는 어디에 가요? 네, 공원에 가요. 무엇을 하러 가요? 맞아요. 산책하러 가요. 팅팅 씨는 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맞아요. 요즘 바쁘지 않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공원에서 얼마나 걸어요? 맞아요. 한 시간쯤 걸어요. 여러분도 공원에서 걸어요? 와, 한 시간 많이 걸어요. 한 시간쯤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녁에는 어디에 가요? 네, 동아리 방에 가요. 동아리 방에 왜 가요? 맞아요. 춤을 배우러 가요. 누구한테서 춤을 배워요? 네,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얼마나 연습해요? 네, 보통 2시간쯤 연습해요. 여러분이 춤을 못 춰요. 그래서 동아리 방에 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춤을 춰요. 거울을 봐요. 그리고 춤을 춰요. 춤을 연습해요. 이 사람 팅팅 씨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팅팅 씨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해요? 네,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요즘 한국 생활이 어때요? 맞아요. 아주 즐거워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요. 그때 즐거워요 말해요. 여러분 파티를 해요. 파티 5분 해요? 파티를 10분 해요? 아니요. 1시간, 2시간, 하루.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계속 좋아요. 그때 즐거워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세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저는 요즘 시간이 많아요.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공원에서 한 시간쯤 걸어요. 공원에서 한 시간쯤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녁에는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저녁에는 동아리 방에 춤을 배우러 가요.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춤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보통 2시간쯤 연습해요. 보통 2시간쯤 연습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보통 주말에는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요즘 한국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요즘 한국 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 모두 잘 따라 읽었어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한 개 있어요. 이것을 해봅시다.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 무엇이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우리 선택해요. 1번, 이 사람 팅팅 씨예요. 이 사람은 요즘 많이 바쁩니다.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팅팅 씨가 말했어요. 바쁘지 않아요. 팅팅 씨는 요즘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무엇을 해요? 네,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이 사람은 혼자 춤을 연습합니다. 아니요. 혼자 아니요. 나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팅팅 씨는 춤을 배워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맞아요. 동아리 선배한테서 배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춤 연습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팅팅 씨는 안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3번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주말에 구경을 합니다. 네, 이것이 맞아요. 이 사람은 보통 주말에 어디를 구경해요? 네, 여기저기 구경을 합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4번이 이야기하고 같아요.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15과에서는 AV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N, 사람한테서, 사람에게서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15과까지 누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맞아요.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16과부터는 다른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여러분, 계속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파이팅!